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빠른 스피드와 기술을 갖춘 테크니션으로 돌파는 물론 도움 능력까지 갖춘 만능 윙어. 어린 시절부터 큰 경기에 강한 면모로 조국 아르헨티나에게 올림픽 금메달까지 선사하며 유명세를 탄 아르헨티나의 숨은 2인자 앙헬 디마리아입니다. 1988년 2월 14일 아르헨티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로사리오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앙헬 디마리아. 디마리아가 축구를 시작한 것은 의외의 사건이 존재했습니다. 어린 시절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산만한 3살 아들 디마리아에게 어머니가 축구를 추천해 준 것이었죠. 축구를 추천한 것은 사실 아버지 미겔이 젊은 시절 축구선수로 잠깐 뛰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미겔은 리버플레이트에서 데뷔의 꿈을 앞두고 무릎 부상으로 꿈이 산산조각나 버렸고 이후 16년 동안 석탄 광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탄 광산에서 일을 하던 아버지는 큰 돈을 벌지 못해 어린 시절 디마리아는 아버지의 일을 돕기도 했지만 일취월장하는 그의 축구 실력은 로사리오 로컬 클럽인 로사리오 센트럴에 관심을 받았고 1995년 입단을 하게 됩니다. 어린 디마리아는 체격이 매우 빈약해 국수를 뜻하는 피데우가 당시 그의 별명이었을 정도. 인터밀란의 킬리 곤잘레스를 보면서 축구선수로 꿈을 키워나가던 디마리아는 2005년 17살의 나이로 성인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디마리아가 당시 받은 번호는 37번. 오른쪽 윙어였고 7번을 선호한 디마리아였지만 7번, 17번, 27번 모두 팀에 있었기 때문에 37번을 달고 2005년 12월 5일 인디펜디엔테전에 교체로 데뷔를 합니다. 데뷔 당시 상대팀의 공격수로 17살 동갑내기 아구에로가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었죠. 2005-2006 시즌 디마리아는 주로 윙어로 교체로 활동하면서 얼굴을 알렸지만 주전 선수로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나친 개인 플레이를 남발했고 경기 템포를 끊어먹기 일쑤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다음 해인 2007년 드디어 팀 내 왼쪽 날개로 준주전 위치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디마리아가 어린 시절 동경하던 킬리 곤잘레스가 로사리오로 복귀하면서 함께 발을 맞출 수가 있게 되었으며 그에게 여러 기술을 전수받아 전시중과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18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며 공격수로 재능이 조금씩 보이자 아르헨티나 20세 이하 대표팀에서 디마리아를 부릅니다. U20 월드컵 아르헨티나 미드필더진에 그가 꼭 필요했습니다. 수아레스, 비달, 마르셀루, 후안 마타 등 우수한 예비 스타들이 등장한 이 대회에서 디마리아는 3골을 터뜨리며 아르헨티나 우승에 크게 기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디마리아는 주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짧은 출장 시간임에도 강한 임팩트를 남기자 유럽의 스카우터들 시선이 디마리아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의 루빈 카잔, 잉글랜드의 아스날, 포르투갈의 벤피카가 대회 후 러브콜을 강하게 보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아르헨티나 대표클럽 보카주니어스도 디마리아 영입전에 나서 약 70억을 제시하기도 했죠. 아스날은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루빈 카잔과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가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디마리아는 2007년 여름 결국 벤피카로 이적을 결심합니다. 벤피카는 100억가량을 준비했는데 배경엔 벤피카의 주장이자 왼쪽 측면 미드필더 시망 사브로사가 아틀레티코로 이적하면서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입단식에서 시망의 후계자로 소개하면서 크게 띄운 벤피카는 디마리아에게 주전자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앞서 U20 국대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인 디마리아를 다시 한번 호출합니다. 이번엔 메시, 리켈메와 뛸 수 있는 기회였죠. 마스체라노까지 있어 사실상 아르헨티나 국대와 다름없는 전력이었고 디마리아는 아르헨티나의 특급 조커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말리면 디마리아 교체 투입은 아르헨티나의 전략 1옵션 중 하나였을 정도. 그리고 토너먼트로 넘어오면서 디마리아는 선발로 나서기 시작. 결승전엔 환상적인 칩샷으로 금메달을 조국에 안깁니다. 클럽에서 많은 득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팀의 유난류 같은 활약으로 승리에 앞장섰죠. 큰 경기에서의 임팩트 때문일까요? 올림픽이 끝난 후 디마리아에 대한 러브콜이 빅클럽들에게서 쏟아졌고 첼시, 맨유, AC밀란, 유벤투스 등 이름만 들어도 끄덕일 만한 팀의 영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립니다. 벤피카는 적극적으로 나서 500억 이상의 가격표를 비치면서 디마리아 지키기에 나섭니다. 한편 2009년 9월 드디어 아르헨티나 성인 대표팀에 합류해 자신의 입지를 넓혀나갔고 독일전 승리에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디마리아의 이름을 서서히 유럽 전역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정교한 볼터치와 날카로운 왼발 그리고 가공할 만한 드리블 스틸까지 겸한 그는 창의적이기까지의 아르헨티나의 미래로 낙점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올림픽을 통해서 메시와의 찰떡 호흡까지 보여줘 기대감은 더욱 커져만 갔죠.
2009년 10월 벤피카는 디마리아와 재계약을 이끌어내며 3년 재계약에 성공합니다. 바이아웃도 이전보다 증가한 774억으로 설정이 됩니다. 벤피카에서 디마리아와 호흡을 맞춘 선수는 다름 아닌 아르헨티나 천재 미드필더 파블로 아이마르. 아이마르가 공격 쪽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플레이메이킹으로 공격에 짜임새를 더했고 디마리아는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를 괴롭히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 둘의 활약으로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벤피카는 1차전 리버풀을 격파했고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를 본 한국 축구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곧 있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와 한국이 같은 조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챔스에서의 활약 덕분일까요? 맨시티가 580억을 베팅하고 연일 기사가 떴는데 대체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 그런데 갑자기 이 영입 전에 레알 마드리드가 뛰어들었습니다. 레알 감독 무리뉴의 첫 영입 선택이 바로 디마리아였고 레알이 준비한 금액은 대략 400억. 무리뉴 감독은 빅리그 검증이 안된 선수에게 높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태에서 결국 시세가보다 조금 싸게 디마리아를 레알로 불러들입니다. 레알에 이미 페르난도 과구와 이과인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아르헨 선수가 되었고 이 영입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도 레알의 아르헨티나 출신 단장 호르헤 발다노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간 무리뉴가 영입한 윙어들이 많이 실패한다는 징크스가 존재했는데 숀 라이트 필립스, 쿼레스마, 만시니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이 빅리그 검증이 안된 디마리아 영입에 우려를 표했고 실제로 걱정을 했고 측면 윙어들의 수비 가담을 요구하는 무리뉴 스타일에 디마리아가 녹아들지 의문이었습니다. 레알에 입성하고 반년이 흐른 후 디마리아는 2010년 레알 최고의 영입이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같은 해 영입된 메스투 웨질, 히카르도 카르발료도 있었지만 디마리아는 전반기에만 6골 10도움에 출중한 성적을 거두며 레알의 확실한 공격 옵션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과감한 전진 능력, 공격 본능은 챔스와 리그를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활약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디마리아가 레알에 합류하고 절정에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이 10월 이후부터라는 것입니다. 단 두 달 만에 자신에 대한 우려를 완벽히 잠재웠죠. 그리고 한 시즌 만에 레알의 특급 날개로 등극을 합니다. 디마리아는 시즌이 끝난 후 연봉 인상을 요구했는데 당시 디마리아의 연봉은 대략 30억 선. 시즌 총 53경기에 나서 9골 20도움을 올렸으니 이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레알은 2003년 이후 7년 동안 챔스 16강에서 탈락하다가 디마리아 합류 후 오랜만에 챔스 준결승까지 밟아봅니다. 당시 팀 내 연봉 11위였던 디마리아의 연봉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6개월이나 힘겨루기가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공무원 순으로 골을 집어넣고 있던 호날두와 다르게 디마리아는 후반기 부상으로 두 달 넘게 그라운드를 비웠고 복귀 시점은 4월이 돼서야 가능했습니다. 레알은 디마리아를 믿기로 하고 6년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연봉 또한 기존 30억에서 대폭 오른 47억. 이런 계약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비결은 디마리아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부상으로 빠진 경기 수가 많았음에도 23경기 5골 15도움을 올린 것입니다. 2012-2013 시즌 디마리아는 해가 갈수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 클라시코전에서 3대1 대승의 결과물에 크게 기여했는데 기존의 스타일에 활동량까지 업그레이드가 된 디마리아였습니다. 디마리아에 대한 인기는 날로 올라갔고 원하는 팀도 많았습니다. 2013년 여름 레알이 베일 영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맨유, 맨시티 등등. 그러나 디마리아는 레알에 남길 원했고 안첼로티 감독 또한 디마리아 잔류에 못을 박습니다. 2013-2014 시즌 디마리아는 레알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결승전 공식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활약을 펼칩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레알의 역전 드라마의 숨은 주역으로 결승전 가장 활발한 몸놀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복까지 줄어든 모습으로 축구팬들에겐 최고라는 찬사까지 받으며 전천후 멀티플레이어로 활약을 합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외질이 없는 상황 속에 디마리아를 4-3-3 포메이션 중원에서 윙어와 미드필더 역할을 동시에 수행케 하는 메짤라로 변형을 시킵니다. 이것은 신의 한수가 되었습니다. 2013-2014 시즌 11골 24도움으로 레알의 보물이 되어 2개의 트로피를 레알에 안겼지만 레알은 놀랍게도 디마리아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페레즈 회장이 항상 외치는 갈락티코 정책은 늘 새로운 스타가 핵심 선수를 대체하는 방식이었고 과거 베컴이 영입 후 마키렐레가 떠나고 오웬 영입 후 오리엔테스가 떠난 그림이었습니다. 이젠 그 희생양이 디마리아로 옮겨집니다. 시즌 내내 최고의 활약으로 레알 팬 83%가 그의 잔류를 원했으나 디마리아는 훨씬 높은 연봉을 요구했고
레알과 디마리아는 결별 수순을 밟게 됩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결별 수순을 밟기 전 이미 레알은 하메스 영입에 큰 공을 들인 상태였고 디마리아는 2014 월드컵 결승 직전이었습니다. 결승전 아침 레알은 허벅지 부상을 당한 디마리아에게 진통제 투혼을 자제해달라는 서신을 보냅니다. 즉 부상이라도 당하는 순간 디마리아 판매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의미였습니다. 분노한 디마리아는 이 서신을 찢어버렸고 사베아 아르헨티나 감독에게 달려가 선발로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레알 구단의 서신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라데시마 공원을 잊고 자신을 그저 돈으로 본 레알의 태도에 디마리아는 실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EPL 역사상 최고 금액으로 디마리아를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적료는 자그마치 1000억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내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클럽이 맨유다 라며 입단 소감을 전한 디마리아. 레알에서 받았던 연봉은 47억에서 107억으로 뛰었는데 레알이 제시한 67억을 거부하고 맨유행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맨유는 3부리그 팀 MK 돈스에게 참패를 당하며 디마리아만이 희망이란 결론을 내립니다. 반할 감독의 3-5-2 전술의 한 축으로 7번을 달고 뛰기 시작하지만 야속하게도 반할 감독의 연속된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측면에서 빛을 내는 디마리아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한 것이었죠. 팬들은 똥꼬집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고 사실 최전방 기용은 대실패에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디마리아는 조금씩 이적을 후회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해 디마리아를 돈 문제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파리 생제르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날카로운 패스와 넓은 시야는 여전했지만 맨유 전술에 녹아들지 못하고 잦은 포지션 변화로 기대 이하의 플레이를 보여준 디마리아는 결국 반할 감독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이적설이 불거지자 반할 감독은 부정도 하지 않은 자세를 보여준 것이었죠. 한 시즌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디마리아는 시즌 최악의 선수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구력을 맛보았습니다. 27경기 3골 10도움이 그의 맨유 성적. 맨유가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둘 때에도 디마리아는 맨유 안에서 그나마 독보적인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빠르게 영입 작업을 착수합니다. 탁월한 어시스트 능력, 큰 경기에 강한 면모, 다양한 포지션 소화 등은 파리의 군침을 돋구기에 충분했습니다. 디마리아는 2015년 여름 미국에서 프리시즌을 보내던 맨유에 무단으로 합류하지 않고 핸드폰도 꺼놓은 채 어느 순간 카타르 도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파리 메디컬을 받고 며칠 뒤 파리 생제르맹의 유니폼을 입고 말았죠. 이 소식에 많은 팬들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프로답지 못한 이별 방식에 질려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데파이는 그냥 축구를 못했다 쳐도 디마리아의 행방불명은 생각지도 못한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800억에 파리에 합류한 디마리아는 그간 반할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서 벗어나 블랑 감독을 만나면서 다시 펄펄 날기 시작합니다. 반년도 안 돼서 파리에서 디마리아는 12골 9도움을 기록해버립니다. 맨유에서 70%까지 떨어진 패스 성공률도 다시 레알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리그컵 결승전에선 결승골까지 기록하면서 우승에 큰 공헌까지 했죠. 파리 역대 한 시즌 최다 도움인 18개까지 기록해 그의 재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한편 파리는 2012년부터 4년 연속 리그 정상을 차지해왔지만 2016년부터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리그 3위까지 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디마리아의 퍼포먼스에는 문제가 없어 챔스 16강 1차전 바르사전에서 멀티골을 집어넣으면서 원맨쇼를 펼칩니다. 파리 2년 차에도 14골과 15도움으로 파리 공격의 중심에 섰고 리그컵 결승전에선 한 골과 2도움으로 다시 한번 파리 우승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2017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파리는 음바페와 네이마르 두 거물을 영입합니다. 따라서 디마리아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었으나 디마리아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모두 소화 가능했기 때문에 음바페나 네이마르 등과 번갈아가면서 뛰면서 시즌 3100분을 소화합니다. 지난해 못지않게 21골과 12도움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2018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파리가 무수한 선수들을 영입했음에도 디마리아의 입지에는 이상무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네이마르가 잔부상에 시달릴 때 디마리아가 활약하자 떠돌던 이적설까지 잠잠해집니다. 2018년 11월 디마리아는 2021년까지 재계약을 맺으면서 파리에서의 생활에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맨유로 간 1년을 축구 인생 최대 실수라고 볼 수 있을 정도. 하지만 반할은 훗날 BBC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그에게 공격적인 포지션을 맡겼다. 한번 확인해 봐라라며
자신이 아닌 디마리아의 잘못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괴상한 반할 전술에 노란한 디마리아의 잠적이 맨유 생활의 결론. 어쨌든 파리에서 2018-2019 시즌 동안 19골과 17도움, 지난 시즌보다 300분 더 늘어난 시간을 소화했고 좌우 측면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뛰는 멀티 자원으로 눈부시게 활약을 합니다. 2021년 6년째 접어들면서 파리에서의 스탯은 과거 레알의 121 공격 포인트를 넘어서 190개를 돌파합니다. 예전 스타일과 비교하면 득점력은 좋아졌지만 멘탈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사실. 정교한 테크닉과 빠른 발, 왕성한 활동량,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지 않는 멀티성,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가졌고 좋은 감독 아래에선 유감없는 기량을 발휘하는 디마리아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해 2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꾸준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디마리아 스스로도 더 이상 빅무대에 미련이 없다는 말을 통해서 2022년까지 재계약한 파리가 마지막 유럽 클럽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월드컵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는 디마리아가 선수 생활에 부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키 작은 골키퍼들의 로망이자 순발력과 판단력으로 세계 정상에선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